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접하는 경제, 바로 용돈인데요. 혹시 우리 아이 용돈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설마 카드를 주고 계신가요? 잘못하면 성인이 되어 신용카드에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용돈 교육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용돈 교육의 시기. 돈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 때가 적정 시기인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돈을 벌어 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의 가치를 깨닫고 직접 용돈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아이들이 금전거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용돈 금액, 날짜, 사용처, 홈아르바이트 비용 등의 내용을 아이와 상의를 통해 정해주세요. 계약서를 통해 아이는 용돈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용돈이 생긴다면 아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어린이 적금 통장을 만든다면 만 원을 추가로 준답니다. 아이의 소비 부분에서는 용돈기입장 작성 습관화로 소비생활을 점검한다면 더 효율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이가 돈을 다 써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을 주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며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용돈 교육으로 우리 아이 경제 관념을 키워주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